알았지? 자, 그럼 요것도 분석본 준비하자. 분석본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준비, 준비, 준비. 오늘의 마지막 지약품. 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암국어 원장입니다. 자, 우리 연암국어에서 연암이 누군지 아시죠? 그죠? 대실학자 연암 박지원. 네, 박지원의 호를 딴 학원 이름. 자, 바로 연암의 시작인 박지원의 허생전을 각색한 오영진의 희곡을 하나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안에 내용이 되게 충실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희곡 내용보다는요, 희곡 내용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것보다는 이 전체적인 허생전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전에 자, 연암인들만 받을 수가 있는 연암 분석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부터 나머지 거는 별로 필요가 없고요. 희곡이다. 요 정도만 알면 되고, 사실 특징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특징도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중에서 한 9번 정도? 9번. 자, 9번. 허생전은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17세기 말의 이야기인데, 9번에 보면 1960년대, 이게 작가가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권력 구조를 매판 정치로 몰아서 신랄하게 비판한다는 게 실제 작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작품에 이게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매판 정치고 이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희곡 자체를 허생전을 각색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오영진이가 살았던 1960년대를 비판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겁니다. 자, 이래서 됐고 우리 인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허생 주인공이죠. 실학사상이고 중상주의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초정 박제가랑 더불어서 중상, 장사를 중시합니다. 경제의 원리를 알고 있고, 자, 그 옆에 현실 비판 의식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점에서? 조금 이따가 필기하겠습니다. 변승업이라고 되어 있죠. 돈으로 양반을 산 시장의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박목인입니다. 왕실 내수사의 전수로서 후에는 도둑의 두목이 되는 인물이고, 네, 성격 바뀌는 인물입니다. 자, 처음에는 허생이랑 약간 대립하는 인물이에요. 나중에 대해서 허생한테 감화를 해서 허생 쪽으로 가는 인물입니다. 자, 이완대장입니다. 어영대장으로, 실존 인물입니다. 적으세요. 실존 인물. 이완대장은 실존 인물입니다. 어영대장으로서 변부자와 함께 허생을 찾아온다. 자, 더 중요한 정보 하겠습니다. 이완대장은 적어라. 북벌론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북벌론. 자, 실제로 효종의 거의 오른팔입니다. 그래서 이완대장은 북벌론. 북벌론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북벌론.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고자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던 자신의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자. 자, 북벌론은 명나라를 다시 세우고 망한 명나라를 세우고 청나라를 밟으려는 조선의 아주 원대한 대신에 약간 허망한 포부입니다. 이게 북벌론이죠. 자, 우리 그 당시에 북벌론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뭐 때문입니까? 일단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이란 투석이에요. 플러스 또 북벌론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효종의 약간 카리스마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이 밑에 있는 타락한 관리들이 아무도 북벌론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네, 대장분들도 많이 죽었고. 자, 그래서 북벌론은 약간 허구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강선달이라고 돼 있죠. 안성에서 과일 장사를 하다가 허생의 무리가 된 사람입니다. 오, 이 사람 과일 장소였다가 나중에는 허생의 무리가 된 사람이네. 좋네. 자, 허생한테 반했어. 자, 억세는 허생의 하인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네요. 자, 뒤쪽 넘어가서 줄거리 보겠습니다. 전체 줄거리. 허생원은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산 변부자로부터 1만 냥을 빌려서 과일을 매점매석 독점했습니다. 그러자 왕실에 쓸 물건은 제사와 잔치에 필요한 물건입니다. 제사, 잔치. 제사와 잔치에 쓸 물건이 모자라게 되었고 내수사 전수 박몽이니까 관군을 앞세워서 허생원에게 왕실 물건을 사러 옵니다. 허생원은 박몽인의 계획에 굴하지 않고 10만 냥의 비싼 값에 과일을 팝니다. 오, 계책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독점한 것을 더 비싸게 팝니다. 박몽인은 도둑들을 앞세워서 허생원의 돈을 빼앗으려다가 실패를 하고 도리어 허생원에게 감동을 해서 도둑들과 함께 백석도라는 섬으로 갑니다.
백석도로 간 허생원은 섬에 있는 대리석을 케어서 돈을 벌고 변씨 부자와 함께 이완 어영 대장이 찾아오자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비판을 좀 하고 사라집니다. 자, 굉장히 전체 줄거리가 약소하죠? 그죠? 전체 지문. 자, 분석법 밑에 적으셔도 되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잃어버리지 않을 아무데나 적으시면 돼요. 뭐 교과서에 적어도 되고, 자, EBS에 적어도 되고. 자, 선생님이 대단한 걸 해준다는 게 아니고 줄거리를 지금부터 허생전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고개 들고 옛날 이야기 듣듯이 적다가 중간에 필기하고 적다가 필기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혹시 나는 허생전의 전문을 읽어봤다. 손. 나 허생전 전문 안다. 손. 아, 아무도 없습니까? 허생전? 예전에는 이게 필수 교과서에 들어갔었거든요. 국정교과서에. 근데 이제 이게 인정교과서로 바뀌면서 없어져서 그래요. 자, 집중 열심해서 들어주세요.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묵적골이라는 실제 지명이 있었습니다. 묵적골에는 허생이라는 선비가 살았어요. 허생이라는 선비가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데 하루는 허생의 아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울부짖습니다. 여보, 당신은 열심히 과거 공부를 하는데 왜 과거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너무 배가 고픕니다. 관직에 올라가서 제발 돈 좀 벌어오세요. 공부가 아직 덜 돼서 과거 시험을 칠 수가 없도. 그러면 배고프니까 이제 장인이라도 못합니까? 장인 바치일이라도 못합니까? 바치는 약간 비하하는 말이에요. 장인 바치일이라도 못합니까? 그거는 기술이 없어서 못하오. 아니, 그러면 장사라도 좀 하면 안 됩니까? 양반입니다. 장사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라도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미천이 없어. 그러면 도둑질이라도 해오세요! 도둑질? 와, 대박이다. 얼마나 아내가 배가 고팠으면 도둑질까지 하러 가겠습니까? 맞죠? 이때 벌컥 화를 내면서 내가 애당초 공부하기를 10년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아직 겨우 8년 했는데 여러분들 공무원 공부 8수째 하고 계십니다. 8년밖에 못했는데 에잇! 이러고 집 나갑니다. 그러고 10년째 안 들어와요. 자, 이게 허생의 전반부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무능한 선비의 모습이죠. 경제적 무능한 사대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공부한 걸 봤었을 때는 양반이에요. 양반인데 돈 벌어오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면은 도둑질까지 하라고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대부입니다. 자, 그럼 뭐 후반부로 가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제가 볼까요? 후반부는요, 주체적이고요. 우와, 진짜? 능동적이고요. 그런데 이 정도에서 넘어가서 현실에 비판적으로 나옵니다. 우와, 현실 비판적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모습은 전반부에서는 아내의 모습이고 후반부에서는 허생의 모습이 바로 작가의 목소리 대변자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혹시 여기에, 자, 바로 얘는 세상에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공부만 했기 때문에 운종가로 갔습니다. 운종가는 시장입니다. 운종가로 가서 여기 혹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요? 변씨입니다. 변씨. 변씨, 양반, 낮은 사람, 어때요? 인사했죠? 벌써 어때요? 비범한 사람이죠? 인사를 허리굽혀합니다. 얘는, 벌써 얘는 탈신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돈 10억만 주시오. 만냥만 주시오. 변씨, 그러시오. 고맙소. 갔어요. 자, 변씨 집안 사람들. 나으리, 미치셨습니까? 저 사람 이름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담보는 받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야, 돈 빌리러 오는 사람들 생각해봐봐. 대개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은 하는 말을 한 번 더 하는 중언, 부언을 하고 자신을 대단히 과시하는 허장성세를 하고 교원영색과 감언이설로 가득 차 있는데 저 선비의 모습은 비록 허름한 각과 찢어진 도포를 입었을지언정 맑은 눈에 맑은 콧물에 그 본문에 있는데 콧물을 왜 얘기했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는데 반짝이는 눈에 맑은 콧물을 이렇게 맑은 콧물을 흘리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 저런 사람이 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님에 또한 주기로 이왕지사 결정할 바에 이름을 물어서 무엇하느냐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변씨 멋있어.
그지? 자, 선생, 갑니다. 1만냥을 가지고, 어디 보자.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가 만나는 여기 좋았어. 자, 삼남의 길목, 오케이! 안성에서 과일을 독점합니다. 우와. 그런데, 몇주안 지나자, 몇달 안, 몇, 며칠 안 지나자, 두 배로 독점한 그 과일이 10배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배의 이득으로 사람들이 제사를 못 지내요. 저 어떡해? 괜찮죠, 여러분들? 에이, 난 아니지. 나는 만약에 이 정도가 될수 있잖아. 나는 과일을 독점하지 않디. 뭘 독점하디? 쌀. 쌀을 독점하디. 나 같으면. 맞지? 허생이 왜 굳이 과일을 독점했는지 생각하세요. 왜 굳이 과일을 독점했을까요? 왜? 백성들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으니까요.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맞죠? 잔치를 못 하거든요. 자, 과일을 독점했습니다. 자, 그 10배 이상 번 돈으로 이번에는 제주도의 말총을 독점합니다. 말총은 갔을 때 묶어주는 상투에 이렇게 만드는 그 재료입니다. 말꼬리 같은 걸로 만드는 재료입니다. 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에 조선에 갓을 쓸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아, 나 같으면 말총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뭐를? 약재를 독점하죠. 700만 배는 벌수 있을 텐데. 그런데 왜 허생은 굳이 갓을 쓰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말총을 독점했을까를 생각하세요. 왜 그런지 알겠죠? 서민들의 삶은 최소화 피해를 끼치겠다. 제일 적게 주겠다. 하지만 양반들의 허세인 제사와 박지원이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귀신입니다. 박지원은 귀신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죠. 실학자잖아요. 그죠? 제일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갓을 왜 써? 집에서 갖다 썼어, 얘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직접 갓안 쓰고 밥하고 나물 무치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서인의 대장인데도. 자, 이래서 박지원의 실학적 사상을 느껴집니까? 약간 여기서도 해서 독점했습니다. 와, 세상에 또 10배 넘게를 이득을 본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박지원은요, 허생은요, 그 돈을 가지고 주변 늙은이한테 정보를 얻어서 자, 빈섬을 하나 구했습니다. 도둑들. 여기 도둑돌 대장이 누구요? 나요! 저, 너 근데 왜 도둑이 됐어? 야! 돈이 없으니까 도둑이 됐지! 돈은 벌면 되지. 니 미쳤어? 농사를 어떻게 지어 땅이 없는데 다 뺏겼는데! 아, 그럼 땅만 있으면 질수 있겠어? 나 허생의 말을 믿고 내일 10시까지 저쪽에 강 나루터 바다 나루터로 와. 미친놈 아니야? 그 다음날 아침에 와봤습니다. 배가 있는 거예요. 돈이 이만큼 있어요. 어이구, 장군님! 장군님이 하라는 거다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정신 차렸구만. 어이, 도둑들. 질수 있는 만큼 마음 거쳐봐. 예! 아이고, 무거워. 욕심은 많아가지고 도둑이 됐으면서. 백냥도 채 등에 지지 못하는구나. 이게 너희들의 욕심의 한계다. 자, 그만 내려놓고. 돈 들고 가가지고. 빨리 가서. 시장에 가서. 소한 마리, 여자 한 마리씩 사와. 그래서 떠나자. 자, 농경? 가정을 이루겠다. 이겁니다. 왔습니다. 가자. 우리 여기서 있을 필요 없다. 빈섬으로 가자. 도둑들을 싹다 데리고 빈섬 백석도로 갑니다. 자, 참고로 백석도는 나가사키와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그 섬이랍니다.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농사 짓고 이 도둑들을 이용해서 농사 짓고 해서 부족한 나라의 해외 무역도 해봅니다. 큰 돈을 번 겁니다. 자, 그러고 몇년 지났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은 이 좁은 섬에서는 너무 이루지 못하겠다. 내 꿈이 너무 크다. 자, 난 돌아가겠다. 자, 글자 아는 사람 손 들어라. 오케이, 오케이. 나온나, 나온나. 글자 아는 사람들 나온나. 너희들은 화근의 씨앗이다. 육지로 들어가자. 자, 남아있는 글자 모르는 무식한 분들, 이렇게 살아래. 절대 글자 공부하지 마래. 다만, 오른손으로만 밥을 먹고, 먼저 태어난 사람 밥부터 먼저 주고, 그렇게만 살아래. 글자 배우지 마래. 자, 어때요? 학식층에 대한 비판의식이지. 그지? 데리고 왔습니다. 가다가 배에서. 드디어 곧 조선에 도착하는구나. 이돈 100만냥 필요 없다. 이 100만냥. 이거 어차피 가져가봤자 조선에서는 수용도 하지 못한다. 그 중에 50만냥을 동해에 버립니다. 우리 주지. 맞지? 그럼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맞지? 그건 나 배승이랑 하면서 파운트를 먹을 수 있을 텐데. 뭐 어쨌든, 자, 버리고 난 다음에 왔어요. 돌아왔습니다. 변씨. 허생나리, 얼굴이 아직도 구린 걸 보니까 돈을 잃으셨습니까? 돈 때문에 얼굴에 기름이 도는 건 너가 같은 장사꾼들이나 하는 생각이지.
지금까지 허생했던 짓은 독점 아니에요? 존나 장사꾼 아니었습니까? 갑자기 이런 말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다 니 다 해. 아닙니다, 허생님. 저는 양심적 상인이기 때문에 10분의 1만 이자를 받겠습니다. 어? 돈 주지 마. 나한테 주지 마. 그 더러운 것을 왜 나한테 줘? 를 벌려고 독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허생이 중간 부분에서는 살짝 계급적 한계가 있습니다. 살짝. 자, 그래서 앞으로 나한테 그냥 가끔씩 술이나 고기나 좀 사도. 됐어요? 끝! 1부. 자, 1부 끝이에요. 전반부 끝입니다. 허생의 조체적이고 능동적이고 현실 비판적인 모습을 살펴보자고 했었죠. 어느 부분에서 적어보겠습니다. 경제적 면모. 아, 당연히 1번은 허생의 경제적인 면모. 요거. 요겁니다. 요것의 1번 경제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 이 경제적인 면모는 바로 조선 경제에 대한 비판입니다. 조선의 경제 현실을 비판한다는 뜻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비판했을까?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 인상 깊었던 게 뭐예요? 독점을 했다는 거죠. 그죠? 자, 뭐랑 뭐를 독점했더라? 과일과 잘 적어줍니다. 과일과 말총, 상투 틀 때 필요한 거. 말총을 독점이라고 적죠. 매점매석 귀찮으니까 독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독점이 가능했다는 것은 당시에 독과점의 규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입니다. 우와, 불법? 불법적인 상거래 규제나 제도가 미비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었다는 겁니다. 이게 허생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모습에서 비판의식이에요. 자, 두 번째, 2번 독점을 했죠. 아니, 만냥으로 독점을 했잖아요. 만냥으로 안성의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준 거야. 기억하라고. 과일을 독점했어요. 우와. 만냥은 지금의 돈으로 하면 몰라. 뭐 100억 대는 아니고 한 10억 정도까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다. 야. 자, 어쨌든 그렇게 뭐 엄청 큰 돈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한 지역의 과일을 샀다? 아이고, 적자. 경제의 규모가 협소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커야지 나라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서문시장이라든지 칠성시장이나 대구가 그래도 큰 시장으로 인식이 되는 이유가 큰 시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 좀 커야죠. 이 마켓이 좀 커야 줘야죠. 이 전체 경제 시장이 크다 이 말이거든요. 경제 규모가 협소하다는 거죠. 이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요 말은 또 허생의 허생전에 일부러 나옵니다. 만냥으로 과일의 값을 좌지우지했으니 이 형편도 알만하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말총? 아, 안성의 과일? 안성 과일이. 그래. 안성 과일 값이 올랐다, 폭등했다. 이것도 뭘 보여줄까요? 자, 여러분들, 안성에 사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과의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까, 요즘? 아니죠. 청송에서 가져가면 되죠. 안성에 그 포도가 없어요. 그럼 경산에서 들고 가면 되죠, 요즘은. 그만큼 뭐가 없었다. 지역 간 유통 구조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지역 간 유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원활 X. 지역 간에 유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심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성에서 없으면 서울에서 가지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네 번째. 뭔가 이상했어. 말총이 아까 부족했다고 돼 있죠? 말총 값이 상투 트는데 폭등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총 값이 폭등했다. 이거 뭐 보여줍니까? 말총 값이 올랐다. 아, 제주도에서 나는 말총이 없으면 전 세계에 없습니까? 얘들아, 저쪽에 올라가서 청나라 가봐봐. 널린 게 말총이야. 그지? 몽골 민족들한테 얼마나 많겠어. 아, 뭐가 없다? 해외. 뭐가 없다? 무역이 부재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외 무역의 부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부분에 봤을 때 얘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전문가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비판의식으로, 아, 이거 논술시험에서도 몇 번 나오는 건데, 비판의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 이게 의도는 정말 좋죠. 이것도 비판해보고 저것도 비판해보고 되게 좋죠. 자, 여러분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아무리 이 과정이나 의도가 좋다고 알지라도 결론적으로는 물가 형성, 물가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죠? 백성들이 반드시, 백성들이 제사를 안 지내는 거는 맞겠지만 과일을 먹고 싶은 백성들이 있겠죠. 맞죠? 말총의 쓰임새가 단지 갓 고기만 쓰이는 건 아니고 상투 트는 데 쓰이기 때문에 백성들 중에서 결혼할 때 상투 틀어야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 이 과정이 의도가 어찌하거나 과정이 어찌할지 몰라도 결론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 불공정 거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비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요즘 안 나올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왔던 거라가지고. 사실 이게 되게 많이 나왔던 거라서 고전과 경제의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한테는 이게 자주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요게 1부입니다. 자, 이제 2부는 짧아요. 자, 이래서 허생이 그 이후에 변씨와 친분을 가지면서 가끔씩 둘이 술도 마시고 자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때 변씨가 발이 넓어요. 발이 넓어서 이 당시에 북벌론을 주도했던 이완 어영대장이랑 친했다는 겁니다. 이완이 부탁합니다. 변씨야, 그 너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여염이라든지 여염 이렇게 여염 여항 일반인 백성 여염집의 여항에 혹시 괜찮은 사람 좀 아는 사람 있어? 예, 저 압니다. 저 허생이라고 그분의 성함을 아직 모르지만 성만 알고 있지만 이름도 모르지만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 나 좀 소개해줘. 나라를 위해 인재가 필요해. 예. 자, 말 끄는 노비들도 다 물리치고 이완이 변 씨랑 둘이 딱 갑니다. 허생이 집에 갔습니다. 똑똑. 변씨 왔어? 술 좀 가져. 옆에 누구야? 갔었고 칼 쳤는데. 옆에 누구야? 이분은 그 어영 대장님이십니다. 이완입니다. 됐고 니만 일로 와. 아, 저거. 자, 술 주거니 막건 주거니. 저 허생 나으리. 저 뒤에 대장님 계시는 거. 아이씨. 그쪽도 들어오세요. 왜? 예, 안녕하십니까. Let me introduce myself. 아, 닥치시고요. 밤은 짧은데 존나 말이 기시네요. 네. 그 빨리 본론만 얘기해 보세요. 그 나라가 위태로워 가지고요. 이 나라에 도움되는 거 제발 좀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아, 싫은데.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라.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만. 알겠습니다. 그 뭐 졸수제 조성기 아시지요? 반개 유형은 아시지요? 다산 청약용 몰라요? 지금 저쪽에 유배가 있는데 모르십니까? 유배가 가지고 우리 연하민들 괴롭히는 수호제기를 쓰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자, 그 사람들 진짜 뛰어난 인물입니다. 이제 신분과 가문과 지위와 이름을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지금 임금님이 누구예요? 잘생긴 복림대군 아닙니까? 효종한테 명해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 세 번 찾아갔듯이 저기 유배가 있는 사람들 마음을 달래고 세 번 찾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 나라는 잘 됩니다. 예? 왕이 서자들 출신들 세 번 찾아가라고요? Impossible! 네 가르쳐 달라며. 아니, 내가 졸라 좋은 거 얘기해줬잖아.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정치적인 면모를 앞으로 세 개나 얘기해 줄 건데. 아니, 조선의 정치를 내가 얘기해 줄 건데. 첫 번째. 인재 등용이야. 신분, 직위에 상관없네. 신분에 상관없네. 어떻게 인재 등용을 제안할 거야? 왜? 첫 번째 얘기하는 이유는 인재 등용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면서 신분과 출신에 구애받지 않는 인재 등용을 제안합니다. 인재 등용을 제안해요. 제안해. 근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impossible. 이럽니다. 우와, 이게 지금 무슨 지가 탐 크루즈도 아니고 impossible이에요. 자, 하나만 더. 제발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둘째는 없다. 인재 등용만큼 중요한 게 어딨다고. 꺼지세요. Get out. 하나만 더. 허생 나으리 하나. 야, 대장님이 이렇게 비굴하다. 그제? 네, 일부러 무능하게 표현하려고. 알겠어요. 오케이. 자, 거기 이정승. 거기 왕자님, 아, 거기 판서,
아이, 전쟁에 누구누구 대감. 자, 딸 있죠. 딸. 자, 폭벌론의 목적이 뭐예요? 청나라를 죽이고 명나라를 세우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신들 딸 시집 보내세요. 왜? 지금 명나라의 장군들이 청나라한테 쫓겨가지고 우리나라로 많이 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 폭벌론이 명나라를 세우는 거니까 이 장수들에게 권력과 돈을 주란 말이에요. 너들이 가진 돈을 줘. 너들이 가진 권력을 줘. 그게 명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명나라한테 권력을 실제로 줘. 그러면 되잖아. Impossible. 왜 또? 아니, 이 대감님들이 자신의 딸과 자신의 권력을 주려고 할까요? 안 주려고 하려고 같은데. 아니, 야, 쌍욕 나온다. 영상만 아니었으면. 아, 분명히 지금 폭벌론에 제대로 된 걸 얘기해줬잖아. 근데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는데? 어? 지배층들이 사리사욕 때문에요. 봐라, 니들은 그게 문제야. 자, 2번. 실리적, 실질적 폭벌론을 제안합니다. 실질적 폭벌론을 제안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갈로하시고 지배층의 권력과 불을 명장수에게 나누어줌. 이걸 제안하거든요. 이게 실리적인 폭벌론이죠. 청나라 이래버리고. Impossible. 세 번째. 하나만 더. 제발 하나만 더 주세요. 아, 진짜 어이없다. 혹시 여러분 황비용 머리 아세요? 황비용 머리가 뭐냐면 요거 다 깎고. 아, 수성모 가봤어? 수성모. 수성모? 수성모세 가보면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서방 같은 거 한 게 있지? 그거. 네. 그래서 아니면 여기 근처에 그 미용실 있잖아. 가가지고 수성모 스타일로 머리 한번 깎아달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싹 떠밀어버리고 여기 이렇게 뭐 길게 가지고 따가지고 이렇게. 그게 황비용 머리 같은 건데 이 머리가 바로 청나라의 머리들입니다. 자, 이 중에 국중의 자제들, 왕자들이라든지 권력자들의 아들들을 뽑아가지고 다 이렇게 수성모 스타일로 머리를 하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청나라를 보내서 그들의 과거 시험을 치르게 해가지고 거기 다 침투시키세요. 플러스 백성들에게 청나라 옷, 되놈의 옷을 입혀가지고 상거래하게 하세요. 걔들이랑. 그럼 어때요? 친해지세요. 청나라들이랑 친해져가지고 그들을 염탐해가지고 기회를 엿보아서 청나라 죽여버려. 어때? 정말 괜찮지? Impossible! 왜? 누가 수성모 머리를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비록 청나라한테 발렸지만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무시하는데 우리는 또 채통도 있고. 아이고, 니들이 그래서 안 된다. 진짜. 야, 전쟁에서 북벌로 싸워야 되는데 하얀 옷 입고 있다고? 존나 상갓집 상고 같다. 그리고 머리 상투, 그거 뭐 오랑캐 같다. 이거 상투 트는 거 오랑캐 머리거든 원래. 뭐가 잘났다고? 장차 활을 쏘고 말을 타고 칼을 휘두려야 될 판국에 참나. 제대로 하지 않고 명분과 체면만 중시하고 있네. 머리카락과 옷이 뭐가 중요하단 말이냐? 자, 명분과 체면만 중시하고 있잖아. 뭐보다? 실리. 실리보다. 자, 이 실리로 제시한 게 뭐냐면 청나라를 염탐하라고 실제 이야기합니다. 청나라를 가서 염탐해라. 상인도 되고 가서 관리도 되고 염탐해라. 그러니까 이 실리보다 옷이나 이런 걸 신경 쓴 너희들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됐나? 자, 이런 체면을 중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 비판하는데 이완 어영대장이 다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생이 칼을 휘두릅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신하야. 죽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완 어영대장, 대장이 쫄아가지고 도망치는 걸로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되게 무능하죠? 그죠? 이게 전체적인 허생전의 스토리야. 기억할 수 있겠지? 가급적이면 새님이 안에 지문 안에 들어가 있는 말로 이야기를 했거든? 기억이 날 거야. 왜냐면 그때 시간 내가지고 다시 읽기도 힘드니까. 허생전은 짧아가지고 내신에서 내가 아까 왜 물어봤냐면 내신의 전문을 다루는 작품이에요. 짧아서. 원래 박지원 소설이 짧잖아요. 호질도 한 번에 되고 이러잖아요. 맞죠? 기억하세요, 친구들. 되게 중요하니까 스스로 지금 틀게 했으니까. 자, 수고하셨고 수능 완성 유형편 정리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화이팅! 다음 주부터 알지? 이제 실전편까지 숙제가 나갈 거야. 숙제가 적어질 리는 없어.
알았지? 자, 그러니까 간...